와우, 친구랑 연휴 기간에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네 명이서 먹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백김치도 있고, 게장도 있고, 갓김치? 이거는 갓김치. 갓김치. 이야, 파김치도 있어. 어우, 삼겹살도, 어우, 이야. 이거 딱 봐도 먹은지 저렇게 아주. 이야. 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장동이. 아, 여기가 깡대 후문에 있는 마장동. 아니. 마장동이요? 마장동에서 우유 갖고. 아, 이게 서울에서 마장동에서 직접 네, 공수해오는 삼겹살입니다. 아, 딱 봐도 색깔이 좋아요. 아, 지금 한번 뒤집어요. 이야, 고기 너무 좋네. 지글지글자글자글 아주 좋죠? 그거는 안 먹어요. 이야, 이 갓김치가 예술이에요. 이야, 이거 하나에 소주 한잔 먹습니다. 세 병. 아우. 파김치. 참외 파김치. 파김치. 이번엔 파김치? 아유, 이거. 죽여줘. 아우. 고기 익기 전에 소주 한 병은 그냥 걱정합니다. 고기 이제 반 코팅했어요. 와. 삼겹살 먹기 전에 파김치랑 갓김치 넣어갖고 지금 소주 3병 먹고 있어요. 된장찌개도 나오고 계란 폭탄찜이 나왔습니다. 계란 폭탄찜. 대박. 계란찜이 이렇게 나와요. 와. 부지만죠? 돌돌 생삼겹살집. 네, 깡대 후문에 있는 곳입니다. 네.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맛이 있어갖고 제가 자주 찾는 곳이에요. 춘천에 오시면 꼭 한번 둘러보세요. 강대 후문에 있는 돌돌 삼겹살집. 예, 이제 삼겹살 이제 익어가면서 이제 커팅 하십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소주가 4,000원이어갖고 먹으면 해요. 계란찜 한번 먹어. 계란찜만 먹어. 먹지 말라고. 계란찜 먹어. 먹지 마시. 아니 이거야 소주 한잔 먹어. 이걸로 막. 이거야 소주 한잔 먹어. 소주 한 잔. 짠. 그새 삼겹살 많이 먹었죠? 맛있게 먹겠습니다.